가볍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. 무작위 희귀 카드 무적. 난관 대개 무적이 있으니까 문박이 낫겠지. 아예 무적 문박할걸. 창궁을 꼭 써야겠다는 고정관념이. 난관. 무적 난관 몸박이다. 진화. 광폭화 엄청 많이 나오면은 난리 나겠네요. 아니 무감각 하나만 나오면은 방어력 터질텐데. 아 카드 못받는다. 이건 생각 못했네. 이제 카드 못받는데. 아... 무감각 줘요 무감각. 큰일났네 이거. 드디어 무감각 나왔다. 아니 진작에 무감각 한 장 있었으면은 아무 걱정 없는 건데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흘려보내기. 재물이랑 같이 써야지. 하고 엘리트 하나 더 잡아야 겠다. 지금 대기면은 엘리트 잡는 거랑 일반 몹 잡는 거랑 그 차이가 없네. 악의적 음통 불안한데 악의적 음통 나오면은 상점 나올 것 같단 말이야. 팽이. 아 나발시키.
그것은 과학이었고요. 헨리 케이드 발인 어차피 창공지능에서 나오겠지. 발굴 넣을까? 요거는 코스트다. 현돌특 시나움 진화까지 나왔으면 이제 끝났지. 선택받은 자 완벽 카운터. 절힘까지 나오면은 오토사냥인데. 나왔다. 맞을 뻔했어. 똥꿍키 세 마리 항아리 없나? 아, 아니, 팽이 까먹은 팽이 화염장벽 특. 다 끝나고 나옴. 동풍기 하나 잡았었는데. 난관 회생. 회생 있으면은 저거 창공지능 세계로 나온 똥 치울 수 있겠다.
아니 그게 빠지면 어떡하냐. 중요한 건데. 수리검은 넣어놔야지. 엘리트 무서운데. 채물이 나와야지. 아, 도움이 안 돼요. 얼어붙은 알. 혈안, 얼알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얼알 어디다 써? 타락 정도는 넣을 만하겠는데. 제발. 본박을 기대할 것만. 명시해 때리는 게 나을까? 어서 생각났습니다. 오비야. 눈앞에 상점 아니었어? 회식에서 할까? 아니 하여간 진화는 안 사도 되겠지. 살까? 아, 뭐 진화 정도는 괜찮겠다.
갈비질 게임. 어서오세요. 뿜기. 클로스라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. 미라손 이도하고. 에, 뭐 보스는 어련히 알아서 살짝 했지. 타락 떴다. 타락 지금 필요 없겠지. 난 니나 잘 쓰자. 파워카드 조금 더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? 아하이, 타격 먼저 썼어야지. 뭐 이제 무감각만 나오면 되는데. 나올 리가 없지. 포식? 포식가? 볼스시가? 아니면 형상 계속 나올텐데 사실대로 피관리할까? 근데 포식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. 최대 체력 꼴랑 72밖에 안 돼서. 전투 장비한테 맡깁시다. 어차피 체력 관리 안 돼서 자야 될 것 같고. 에, 물음표 위주로. 어차피 덱 파워는 보장도 있고 전투는 피할수록 좋을 것 같네요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서순했다.
스순병이 조약불 회식이니까 괜찮겠네. 타락 상성도 좋군. 무적 주간? 포식 주간. 포식 세 번 하는 거보다 이게 이 이벤트가 더 좋다. 포식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. 킹시병 이거 25장 중에 2장 연계하는 거는 좀 힘들... 기사회생이 있어서 괜찮을라나? 폭풍 두 번 친다. 저거 잡아야 되니까 돌립시다. 진짜 전투 좀 피하고 싶은데. 몸박은 못 준다. 수비가 이렇게 많은데 하필 적에 걸리냐? 휴. 아, 나 몸방 못 뽑을 줄 알고 쫄았는데. 뽑았다. 빵스 털린다고 했습니다. 아, 나 소리. 아무도 소리 얘기를 안 했어. 아까 파엠 할 때 소리 키워놓은 거 안 줄였네. 네, 무장해제. 무장해제 넣자마자 기맥히게 과도자 튀어나오네.
은뿜기. 아, 힘들다 힘들어. 됐다. 바리케이드다. 이거 싹 다 치우고. 아, 뭐야, 나 열쇠 먹었었어? 이런 남은 한 개가 상자 열쇠였구만. 아, 이거 싹 다 치우고 팽이나 돌리면 괜찮지 않을까? 어우, 데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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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밋. 아이고 이런. 재물을 늦게 뽑은 줄. 난관이나 기사여생 중에 아무거나 좀 마음에 드는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. 참호 말이 나오면은 참호가 오케이인데 굳이 이미 저 타이밍, 그러니까 참호 나올 타이밍이 되면은 참호가 필요가 없는 타이밍이야. 짠 감각. 포탈이요. 하긴 카드 파밍할 게 더 없나? 근데 마지막에 아직 불 하나 더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봅시다. 포탈 이벤트 예전에도 있었어요. 근데 너무 쓰레기 이벤트임. 왜 있는지 모르겠네. 기사회생 하나 더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진짜 쓰런 아니고서야 너무 쓸모가 없어. 기사회생, 난관극복 이런 애들 좀 나오지? 아, 어? 감사해요. 아씨, 야시나 먹어.
똥이나 처먹어. 어둠의 봄 지나. 다음 턴 들어오 괜찮으니까 이대로 가도겠다. 아쉽다, 기계학습. 나왔다, 무관다. 철 힘도 한 장 추가. 연소는 좀 꺼졌으면 좋겠다. 솔직하게 진짜 오우야,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? 알찬 한 턴이었다. 잘한 짓이다. 타타타. 무슨 별이야 그냥. 아직 어둠의 폭도 없네. 똥꿈기 난기 필요해서 타락은 좀 그래요. 어둠의 포옹이나 좀 주지. 힘도 대빠 높아. 29야. 심장전에서는 파열 좀 안 났으면 좋겠네. 파열이 아니라 연소. 파열도 싫지만. 기사 하나 더 나왔다. 기사님. 힘포션은 필요 없으니까 드롭포션으로 바꿔먹자. 요거 봅시다.
재물덕후연. 난난기. 야, 몸박 어디 갔어? 진화 또 나왔네. 한 장이면 될 것 같아요. 네. 몸박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고. 불편. 기사의 수행 빠졌어. 갓감각 언제 나오냐? 발이나. 바리케이드 급한데. 조졌어. 에, 타락 써야겠는데. 아이 거참, 바리에 하나만 들어가지. 부진 것 같아요. 죽었어. 죽는 한이 있어도 타락을 쓰면 안 되겠네. 첫 턴에 진화가 나오니까 아껴놔야겠다. 안 나오는구나, 저 턴에. 이렇게 다 써야 나오네.
여기서 기사가 두 장이 다 떴어 문제였지. 별수 있나 본데. 이번엔 왜 무감각이 나오지? 얘또 매번 달라진단 말이야. 아 이놈의 똥분기 진짜. 아씨 실수했다. 못 잡진 않을 것 같긴 한데, 참. 창의적이지 못한 참타. 어둠의 포옹이 어떤 땐 있고 어떤 땐 없으니까 맨날 헷갈려. 심장 흐접색. 창공지능이 확실히 느린 카드긴 하네.